함수거든요. 네. 이게 잘 안 되는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이게 함수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뭐 이런 그 비법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함수라는 게 네. 문항수가 이 이제 이 수능에서만 본다면 네. 문제 자체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쉬운 건 너무 쉽고 네. 어려운 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결국 이제 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딱 두 문제인데 한 문제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격자점 문제인데 네. 하, 이거는 결국은 이게 준비를 해서 될 게 아니고 거의 그림을 그려서 전부 세야 돼요. 세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 결국 끈기. 그리고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네.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이 네.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네. 방법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연상을 해서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다 세는 걸 하지 못해요. 예전에 문과의 장점은 네. 세는 걸 잘했다고. 맞아요. 그런데 네. 요즘에 문과는 세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다 못해. 네. 요즘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도 정말 다 못해요. 네. 얘네들이 뭘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짊어질 이 애들이 이렇게 수학 쪽에서 무너져가지고 네. 앞으로 얘네들이 당면할 과제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예전에 그런 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려 그러면 시험지 부족하면 책상 넘어서도 그렇죠. 그렸고 그다음에 뭐 맞아요. 10승 정도는 그냥 무조건 했죠. 네. 네. 그다음에 뭐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거꾸로 추적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수학적 문제 풀이의 스킬은 애들이 막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실적으로는 수학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일단 원칙이 있는데, 네네. 그 기본은 조금 배제하고 사실 또 그렇게 또 인강을 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가 네. 결국은 유무리를 따지고 유무리 네. 전에 함수를 딱 두 파트로 나누면 네. 이쪽에서는 점 세는 거, 그걸 격자점계수 세는다고 하는데 네. 이 점계수 세는 거, 네. 이쪽은 함수의 종류를 찾아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가 몇 종류야. 그 이건 경우의 수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함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개수를 구하니까 경우의 수가 추가되다 보니 네. 얘들한테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만약에 뭐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또는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네. 평가원에서는 약간 평가원의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 이 평가원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수준을 뭘로 보냐면 그냥 성적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 격자점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오답이 90%가 넘어야 되는데 뭐 75%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결국 찍어서 맞춘 건데 그러네. 얘네들을 만약에 교육을 시켜서 맞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평가는 어떤 거냐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재 그것도 겨우 이제 찾아내서 해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그걸 더 단계를 올리면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작년 건데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 점을 세는 건데 그거를 과연 셀 때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 그거 어렵다는 거죠. 네, 기본이 네. 결국은 끈기잖아요. 수학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지레 겁먹고 이 질문한 친구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끈기라는 건 끈기가 발휘되는 수학 수학에서 끈기를 발휘한다는 결국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끈기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애들이 문제 풀이만 집중하면 딱 보고 이건 못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응용과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일수록 네. 원리에 입각한 공부를 해야지만 준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학생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